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문학 공부 열심히 하기로 합시다. 오늘은 그 문학의 첫 시간이고요. 새벽이 좀 넘어가서 목소리가 좀 잠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선생님의 그 오프라인 강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킬킬거리면서 때로는 비웃어가면서 개념을 잘 익히고 작품 감상하는 그 원리 그걸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첫 시간에 1강이고 현대시에 대해서 시적 화자부터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이 책이 어떤 왜 이 책을 선택했는가? 왜 이 책을 선택했는가? 그 선택의 이유를 여러분들과 잠깐 얘기해보겠습니다. 목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책의 앞페이지를 보면 거기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스필바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것이 현대시를 말하면 프롤로그 1, 시의 언어를 익혀라.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쌤이 볼 때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보통의 이론서들은, 개념서들은 개념으로만 그쳐요. 그렇지만 이 책은 프롤로그 2의 추리하라, 시가 이르지니 해서 개념 플러스 이 작품을, 개념을 제대로 감상하는 그 방법.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풀이할 것이냐, 그때 10점 문제 풀이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미덕이 있는 책이에요. 이것도 현대시뿐만 아니라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과 문제 풀이에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같이 잘 조화롭게 한 권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책만 여러분이 잘 익히면 어떤 작품이건 어떤 문제건 다 이해하고 문제를 잘 풀어서 고득점 받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꿈 펼치는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동기부여 한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그리고 인덱스 보면은 이런 개념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현대시 나와 있습니다. 현대시의 시적화자, 운율, 심상, 비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맛있게 바나나 요거트를 떠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롤로그 1, 시의 언어를 익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미난 상황이 나와 있네요. 여학생과 남학생의 대화인데 남학생이 조금 눈치가 없어 보여요. 여학생이 가란다고 진짜 가가지고 여학생으로부터 오히려 더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 대화 밑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냐면,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남학생은 그 의도와 맥락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해서 중요한 키워드 의도와 맥락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시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시를 쓴 작가, 시인의 의도와 맥락이 반드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고 맥락 안에서 잘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분위기 파악 못하면 이렇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시에서, 요 시는 이제 김소월님의 메밀꽃필모셔비라는 진달래꽃이라는 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이다. 그래서 보내드린다는 거잖아요. 고이 보내드린다. 이런 얘기를, 이런 식구절을 학생이 그냥 보지 못대로 이해해서 와 되게 쿨하게 보내주네 했는데 시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의도와 맥락, 상황을 보면 전혀 보내고 싶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시를 보면 보내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않은 상황인데, 안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 안 보내고 싶은데, 붙잡으면 좀 이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보내드린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 상황과 표현이 서로 맞지 않는, 우리가 요 구절은 뒤에 공부하겠지만
반어법의 대표적인 시 구절인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설명 밑에 보면 속뜻을 즉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의 표현 방식은 독특하다. 그래서 시는 시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표현 방식이 따로 있다. 그래서 시만의 고유한 표현 방식 밑줄을 그어볼까요? 표현 방식은 우리가 시의 어떤 룰이에요. 룰. 시의 우리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얘기하는 그 문법적인 룰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익혀나간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시적 화자라는 개념이에요. 시적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면 좋아요.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나 혹은 사물. 등 다양한 대상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시적화자란 세 번째 줄에 그 뭐라고 나왔냐? 시에서는 시인을 대신해서 즉 13쪽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13쪽. 세 번째 줄 보면 그럼 시에는 좀 다르다. 시에서는 시인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줄 인물을 설정하여 내세워 원한다. 그게 바로 시적화자이다. 시적화자 정확한 뜻은 밑줄 그어볼까요?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근데 꼭 사람만이 아니라 사물도 가능해요. 귀뚜라미가 말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작품 공부할 때 더 설명드릴게요. 시적화자는 시인 자신일 수 있고 아니면 새롭게 창조한 대리인일 수 있다. 필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이 단어에 이 개념에 좀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필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볼 거 아닙니까? 또 밑줄도 그을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책으로 책 형식의 개념서인데 우리가 독해 실력도 알게 모르게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한 문장인가, 어떤 것이 중요한 개념인가를 익히는 거죠, 여러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시로 김소월님의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가 나왔어요. 짧은 시이죠. 엄마야 누나야 라는 엄마야 누나야 라는 말은 품사 배우면 호격조사예요. 부르는 말이에요. 엄마야 누나를 불러요. 왜 부를까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엄마야 엄마하고 누나를 부르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볼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시 구절을 따로 쓰진 않을 때요. 엄마라는 말, 누나라는 말을 쓰면 엄마라는 말 때문에 나이가 조금 어린 사람인 것 같고요. 누나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화자는 남성일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조합해 보면 화자는 아마도 어린 남자 아이이지 않겠는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에 다다르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강변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강변은 강의 주변이에요. 강이라는 것은 자연이죠. 자연이죠. 우리 시든 소설이든 대부분의 시에서 자연물은 대부분 긍정의 의미가 좀 더 강한 편입니다. 그런 강변에 살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살자라는 말은 현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자라는 표현을 쓴 거죠. 청유형을 쓴 거죠. 청유형 어미를 쓴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어떤 소망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소망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린 남자아이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좀 뭔가 좀 이제 이상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변 같은 자연 속에서 엄마와 누나랑 같이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곳은 갈대 금모래 빛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고 뒷바퀴는 갈대 이파리가 노래도 불러줘요. 어린아이다 어떤 그런 발상이죠. 생각해보면 갈대 이파리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표현 기법으로 의인법을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요. 갈대 이파리가 노래를 부른다. 바람이 갈대 이파리에 착하게 불면 그 갈대가 갈대끼리 부딪히면 나는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참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멜로디를 화자에게 주나 보죠. 그렇게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갈대가 노래도 불러줘요. 그러니까 또 자연물이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은 긍정의 정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엄마의 아들이 감사하냐면 한 번 더 끝에서 말해주죠. 이런 것들을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수미상관하는 이거는 반복되니까 율격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주제의식, 그 말,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름다운 곳, 이상향에 가서 살고 싶은 소망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 전반 살펴봤고 말한 사람 누구냐라는 포인트니까 어린 남자아이다 라는 추론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내용 한번 봅시다. 그 박스의 첫 번째 줄을 보니까 어린아이일 것이다. 그런데 당시 김소월 시인은 21살 청년이다. 그래서 시 자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인일 때도 있지만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설정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시인과는 다른 어린 남자아이라는 화자를 설정했던 것일까요? 볼까요? 만약에 이 시의 화자가 어린아이가 아닌 시인 본인이고 그래서 제목도 어머니여, 누이여 이따 가정해 보세요. 거꾸로 한번 그러면 이 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느낌은 아무래도 사라지겠죠. 아마 어른답게 중후한 느낌의 시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면 왜 다른 화자, 다른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인물을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의 그 배역의 그 배우가 땅이다라는 그런 영화 많이 본 적 있죠. 이 배역은 이 인물이 이 배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딱인 그런 배우. 딱 매치 딱 되는 거죠. 내가 어린아이의 순수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른의 어떤 목소리를 낸다? 적절하지 않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느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인이 아니라 어린 남자아이의 그래서 성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남성 시인이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진달래꽃이라는 시도 김소월 남성 시인이지만 화자는 여성 화자라고 우리가 많이 익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굵은 글씨로 뭐라고 나오냐면 시의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주제를 효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여러분들 해서 13쪽 공부했고 14쪽 보겠습니다. 14쪽에는 시청자가 등장하는 방식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등장하는 방식이 첫 번째는 시의 표면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드러나진 않지만 표면에는 간단히 쓸 게 없지만 누구인지 추측 할 수 있는 경우,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경우. 세 번째는 표면에 드러나지도 않고
누구인지 추측하기도 어려운 그런 세 개 정도가 있고요. 대부분은 요 세 번째의 경우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라는 말을 간단하게 나라는 시어 또는 우리라는 시어가 있으면 이거는 지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대신 나나 우리가 있고 여기는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3자가 되거나 그렇죠. 이럴 때 말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세분화할 수 있어요. 보통은 표면에 드러나 있다, 드러나지 않다. 그래서 예를 우리가 표면적 화자, 표면적 화자라 그러고 예의 두 케이스 2번, 3번을 묶어가지고 내면적 화자다, 내면적 화자다 이런 표현을 좀 써요. 자, 봅시다. 윤동주의 서시가 있네요. 고등학생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시인이죠. 서시. 윤동주님이 쓰고 두 부를 더 복사해서 총 세 부를 남긴 유고시집은 아니죠. 사랑했을 때 썼으니까 그 시집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이에요. 요 시집의 서시 첫 번째, first 첫 번째에 어떤 썼던 그 시이죠. 그래서 첫 번째라는 말에 의해서 어떤 다짐이나 각오를 좀 이제 엿볼 수 있죠. 시인의. 그래서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또 하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윤리의 어떤 판단자. 그런지 사단이 하늘 무서운 줄 몰라? 하늘이 보고 있다. 졸지 마. 하늘이 보고 있다. 무서운 줄 알아야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그 하늘입니다. 윤리의 어떤 판단자 우러러 한정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이라는 시어는 굉장히 중요한 시어예요. 윤동주님의 시에서 뭐냐?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시적인 경향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움의 미학이다. 윤동주님은 너무너무 양심이 순수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소한 잘못에도 부끄러움을 느꼈던 분이에요. 일제강점을 하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어떤 그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독립운동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진솔하게 순수하게 고백했던 그런 시로 많이 유명하시죠. 그렇습니다. 자, 부끄럽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 화자의 정서가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 그 부끄러움 없는 삶을 추구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파리에 부는 바람. 이제 아주 작은 그렇게 세게 불지 않아도 이파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사소한 잘못에도 나라는 표면적 화자는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것도 화자의 정서겠죠. 사소한 잘못도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래서 작가의 어떤 그 화자의 소명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걸어가야겠다. 자신의 길,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어떤 다짐, 의지가 드러나고요. 이연에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치운다. 그렇게 다짐하고 의지를 드러냈으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은데 이연에서는 우리가 밤에 빛나는 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밤하늘 밝게 빛나는 별이니까 여기에 바람에 스친다라는 거잖아요. 앞에 나오는 바람과 뒤에 나오는 바람과는 좀 느낌이 달라요. 앞에 나온 바람은 사소한 잘못, 내적인 어떤 고뇌 그런 거라면 이 바람은 그 밤에 별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별이라는 어떤 희망에 뭔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부정적
시대 상황이다. 부정적 시대 상황이다. 그렇게 좀 해석들을 하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화자는 지금 스스로 잘못을 괴로워하고 뭐 양심적인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다 사랑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겠다라는 어떤 그 다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각오와 다짐이 드러나 있는 시다라고 볼 수 있죠. 해서 시를 잠깐 살펴봤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나라는 시어가 사행이 나와 있으니까 아, 이 시는 시가 겉으로 드러나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박스 밑에 설명 봅시다. 위에 제시된 서시에는 나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엄마의 눈에 같은 경우는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쉽게 추측할 수는 있죠. 어린 남자 아니구나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엄마의 누나의 그 시적 화자이고 세 번째 케이스에 나와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김수영 시인의 폭포라는 시입니다. 이건 폭포라는 시의 전문은 아니고 일부분인데요. 폭포 김수영 시인은 50년대에 현실에 현실 참여의 시를 좀 많이 썼던 시인이죠. 현실이라는 것은 당대의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권의 부정적 현실이고요. 여기 참여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의지를 드러내고 혹은 적극 저항하지 못하는 어떤 지식인의 어떤 무력감 이런 것들을 드러낸 시를 많이 쓰셨죠. 폭포라는 시를 한번 보세요. 제목을 보면 폭포는 떨어지죠.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볼까요? 폭포는 뭐냐? 고든 절벽을 무서운 듯이 떨어진다. 폭포가 떨어지면 우리가 뭔가 낙하한다는 것은 좀 이제 두려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지만 폭포는 겁이 없어요. 두려움 기색도 없이다 그랬으니까. 폭포의 속성은 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뭐라고 딱 잡아서 말할 수는 없다. 규정할 수 없는 그 물결이 뭘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밤낮 없이 계속 고매한 정신처럼 떨어진다. 두 번째 키워드는 폭포를 알 수 있는 것은 고매한 정신이에요. 고매하다라는 표현은 높은 정신 또는 훌륭한 정신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풀이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선비들의 꼿꼿함 이런 말 때 고매한 정신이다라는 말 쓰죠. 폭포가 고매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수영 시인의 시적인 경향을 봤을 때 폭포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려는 침묵하지 않고 밤낮 없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저항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된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시적 대상 아니냐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볼까요? 위시에서는 나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 추측할 수도 없죠. 누군가야. 누군가 지금 폭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저 폭포처럼 뭐 고면 정신 떨어질 겁도 없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다짐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누군지는 모르죠. 이렇게 이처럼 중요해요. 밑줄 그어볼까요? 시적 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적 화자보다는 시적 대장 박스 폭포가 시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뭘 대 말하냐? 그러니까 시에서 화자가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게 무엇에 대해 말하냐 할 때 그 무엇이 바로 시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중심으로 분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핵심적인 시적 대상이 뭐냐를 찾고 그 대상의 속성 동그라미 폭포의 속성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이 구절에서만큼은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추론을 해낸 거죠. 감상해낸 겁니다. 그래서 속성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시를 읽어야 된다. 굳이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 밝힐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래서 개념 설명, 시적 대상이라는 말, 중요한 용어죠. 동그라미 치시고 시험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대상은 시 속, 이쪽으로 볼까요? 시 속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을 의미한다. 등장하는 소재,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인물, 화자가 말을 건네는 청자, 밑줄 그었죠? 등이 모두 시적 대상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세메틱 두 번째에서 표면에 드러난 화자다. 그래서, 나나 우리가 바로 표면에 드러난 화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딱 네 줄 요약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하시고요. 문제는 시적 화자가 있다 없다 라는 것보다도 시적 화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를 파악하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능력입니다. 다음 16쪽 볼까요?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서정주님의 추천사라는 시이네요. 여기다 쓸게요. 추천사. 그네 타기. 그네를 타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향단아, 뭘 부르죠. 향단이를 부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 향단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인물이 아니죠. 향단이랑 짝이 되는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춘향이잖아요. 우리 춘향전에 나오는 그 춘향이잖아요. 그래서 향단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마도 춘향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춘향이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찾았던 시적 화자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춘향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지만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향단이가, 춘향이가 이몽룡 만날 때 남원의 광활로에서 그네를 타면서 이몽룡과 첫 만나는 장소 있잖아요. 그래서 그네 타는 거랑 춘향이, 향단이 보면은 향단이라고 부르니까 화자는 춘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래서 향단아, 불러옵니다. 부릅니다. 그네 줄을 밀어라! 라는 겁니다. 밀어라! 라는 말에서,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밀어라! 근데 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명령이나 청유 같은 경우는 화자의 의지나 주제를 강조한다.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네를 밀어라! 밀어라! 밀면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그네를 미는 거하고 배가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지고 항구에서 떠나가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네를 밀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배가 항구에서 목적지 향해 떠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만약 배가 그렇게 목적지 향해서 밀다면 세게 밀면 천천히 밀면 되겠어요? 확실하게 쭉쭉 밀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시 안 돌아오고 쭉 목표한 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드시니까 직유법이잖아. 그지?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네를 미는 것 자체가 배가 목적지인 그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그 시어는 가고 싶은 곳이야. 배가 가는 곳이잖아.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이다. 누구에게? 춘향이에게. 그네를 타서 도달하고 싶은 그 무엇이 배가 가는 그곳이다. 바다다 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표현하고 있으니까 매치가 되는 거죠. 배는 춘향이고 배가 가는 바다는 바로 춘향이가 바라는 어떤 그 무엇, 그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고 싶은 곳, 우리가 이거를 이상세계다 라는 표현을 쓰죠. 이상세계다. 이상한 세계가 아니고 이상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유토피아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 추론해봅시다. 춘향이에게 이상세계란 무엇일까요? 춘향이에게. 춘향이는 조선 후기에 신분제 사회가 철저하게 했던 그런 시대에 천민 기생 출신이었죠. 근데 양반 이몽룡이랑 해가지고 그게 너무 서러웠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신분제 신분을 질곡을 탈피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이몽룡이를 어떻게 해가지고 정실부인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신분제 사회가 다 이제 파괴된
다 만이 평등한 그런 세상을 꿈꿨던 거 아닐까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향단아 한 번 더 부르는 거죠. 이 시 전문은 아니니까 나중에 시 공부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춘향이나 나나 뭐 그런 거 없죠. 누군지 추측할 수는 있죠. 춘향이라고 추측을 했죠, 우리가. 2번 문제, 시인과 같이 앉혀. 시인은 소정주니까. 세 번째 시가 있습니다.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라는 시가 있네요. 김기림님은 일제강점기에 시를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것의 의미, 나비라는 것의 의미. 생각해보면 나비는 보통 우리가 좀 이제 연약하고 좀 순수한 그런 존재다라는 게 좀 연상되죠. 바다는 기본적으로 물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도 되고 어떤 죽음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겠죠. 과연 이 시에서는 바다와 나비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씩 봅시다. 아무도 그에게 그라고 했어요. 그가 누군지 그에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수심을 일러준 이렇게 수심 그 물의 깊이 즉 바다겠죠. 여기서는 물이 바다니까 바다의 깊이를 일러준 일이었기에, 그러니까 나비는 굉장히 잘 모르는 문제,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 뭐 지식이 좀 얕다였기에 흰 나비는 나비가 흰색이네요, 흰 나비네요. 흰색이니까 흰색이 더 좀 순수한 느낌을 좀 더 주죠.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아, 흰 나비는 잘 세상 물을 잘 몰라가지고 또 겁이 없어요. 겁이 없다. 세상 좀 모른다. 이때 겁이 없다라는 것은 폭포처럼 정말 용기가 있어가지고 두려움이 없어 이게 아니라 하루가지 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뭘 몰라가지고 겁이 없는 거야. 덤비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순수한 존재니까. 연약한 존재니까. 도무지 무섭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바다는 좀 흰 나비에게 어떤 그 무서움,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일 거다라는 추론이 좀 가능하죠. 이어서 처음 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바다의 색깔이 좀 이제 푸른색이잖아요. 그래서 나비에게 익숙한 그런 공간인 처음 무밭인 줄 알고 내려갔다가 어린 날개, 약한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지쳤어요. 바다는 나비에게 지치게 만드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결코 나비에게 긍정의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죠. 또 공주처럼이라고 보니까 공주의 이미지, 또 세상 물정 모르고 공주가 있어가지고 약하고 뭐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3월달이라는 거는 3월은 꽃피는 봄입니다. 봄, 즉 봄은 생명의 공간인 거죠. 그 생명의 시간인 거죠.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근데 바다는 3월이 되면 모든 존재는 다 생명을 다 이제 꽃이 다 피우고 뭘 하는데 바다는 꽃이 피지 않아요. 즉 생명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바다는 무생명의 공간이다. 무생명의 공간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이런 나비가 정말 세상 물정 모르지만 정말 이제 호기심과 순수의 천진단말로 호기심 있는 그런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세상의 뜨거운 맛을 본 거예요. 세상에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서글프다. 나비의 정서가 나왔죠. 바다를 통해 나비는 서글픔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글픔을 좀 더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게 뭐냐면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새파란 초생딸이 나비에게 굉장히 시리게 느껴져요. 새파란 이거 보니까 요거는 시각적 이미지이고요. 시린 거는 우리가 시릴 때는 촉각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글픔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했냐? 달빛이 비치는데, 달빛이 비치는데 그 달빛조차도 나비에게 서글픔을 주는 존재야. 서글픔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야 지금. 그래서 달빛이 시리게 느낀다. 그래서 달빛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촉각은 달빛이 시리다. 이거는 느낄 수가 없는 감각이잖아. 그렇지만 연결시켜버렸죠. 감각을 전이시켜버렸단 말이야. 달빛이 비치는데 그게 굉장히 아프게 느껴진다. 그러면 새파란 초생달빛이니까 둥근 보름달빛이 비치는 거하고 새파란 초생달이 비치는 거하고 그 느낌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 그렇죠. 풍성하지는 않잖아. 그런 느낌의 차이를 시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약간 부정으로 본 거지. 그래서 얘는 시각의 촉각화. 동그라미, 느낄 수 있는 거랑 느낄 수 없는 걸로 감각의 전이를 하면 공감각적 이미지가 느껴진다. 그래서 어떤 그 순수한 존재인 나비가 바다라는 세상의 어떤 그런 험한 걸 느끼고 좌절하고 어떤 동경, 청무밭이라는 아름다운 곳, 나비에게 청무밭은 굉장히 파라다이스, 아름다운 곳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만 좌절하고 힘들어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기림 씨 자체가 일제강점하에 뛰어난 지식인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가지고 근대화가 되면서 새로운 문물을 배우러 일본으로 많이 갔어요. 김기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으로 가서 새로운 지식을 그냥 배우러 갔죠. 부푼 꿈을 안고 갔을 거예요. 세상을 잘 몰랐지만 갔는데 금방 뭐 조선 사람이라고 욕먹고 좀 이제 뭐 안 좋은 걸 당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또 고향도 그립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중도에 많이 포기하고 배 타고 현해탄이라고 하는 대한해 건너가지고 부산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바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김기림 씨도 그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시를 쓴 거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어딘가 갔는데 그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오는 그런 지식인의 쓸쓸함을 보여주고 있는 시다라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는 표면에 내세우고 있냐? 그렇지 않죠. 나 우리가 없죠. 그래서 누군지 알 수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시적 화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좀 이따가 운율 공부하겠습니다.